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둥이 아빠입니다. 아, 오늘, 배어 트랙스, 트랙스에 대해서 좀 리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뭐, 무게부터 한번 재볼까요? 무게가, 4.39파운드? 거의 4.4파운드 정도 나오네요. 이 재원상 무게는 4파운드입니다. 네, 재원상 무게는 4파운드인데, 요 실측 무게는 4.39파운드니까, 한 4파운드 정도가 맞네요. 그러니까, 뭐, 요새 올해 나온 호이트를 제외한 모든 활들이 대부분 한 0.4파운드 정도가 재원상 무게하고 실측 무게하고 좀 다른 것더라고요. 보니까, 막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서 더 무게가 더 추가되는 것 같고요. 보시다시피 스트링 댐퍼가 두 개입니다. 네, 두 개예요.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비나 쐈을 때 정말 죽음입니다. 상처가 안 나요. 예, 캠이나 스팅 이게 아주 좋아요. 그러니까 뭐 비나를 안 쏘면 좋겠지만 비나를 쐈을 때 정말 잘 받아줍니다. 예, 정말 이상이 없어요. 베어가 참 튼튼하죠? 정말 튼튼해요. 발 정말 튼튼한 거로 따지면 정말 뭐 다른 타의 추종을 부러울 만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요 스팅 대포 두 개라는 거는. 그 자체가 그렇고, 무게는 이제 4.4파운드인데, 뭐, 실측 무게는 4.39파운드. 그리고, 제가 한번 이거 땡겨봤어요. 땡겨서, 한번 쭉 이따 걸고, 한번 쭉 걸어서 파운드를 쭉 측정을 해봤는데, 현재 70파운드 할인데, 69. 뭐, 한 5파운드? 뭐, 거의 70파운드야 육박한 데지만,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납니다. 거의 전파운드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. 아래나 위로나 뭐, 2, 3파운드씩 변하지 않으니까, 그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전파운드가 나온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드로잉감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. 파운드가. 그리고 아주 잘 유지를 해요.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막판에 뚝 떨어집니다. 아주 그 호이트 올해 나온 활과 디파이언트와 그런 그 곡선은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. 아주 체크를 해보니까. 아주 유사하고 이 홀딩감이랑 이런 것들도 아주 예민해요. 이게 현재 레드프가 75%입니다. 다른 활뭐 85%에 비해서 뭐 0.5%, 아니 5%밖에 차이 안 나지만 좀 많이 좀 앞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. 그래서 레드프가 좀 적다 보니까 홀딩 구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다가 레드프가 적어서 조금만 하면 훅 따라갈 수 있습니다. 뭐 그런 PSE에서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여기서도 좀 보이고요. 네, 이거 현재 70파운드예요. 70파운드인데, 네, 그냥 그 호이트 70. 아이고, 따라가네요. 네, 잠깐 정신 땅대 착 쏟고 있으니까 호이트 70파운드를 땅에 쓸 때보다는 부드럽게 달려와요. 더 부드럽게. 요 그런 게 드로잉감은 같은 파운드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거고요. 그 백월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공간에 따라서 약간은 움직입니다. 네, 그래서 뭐 단단한데 조금은 아주 한 1mm, 2mm 정도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네, 약간은 움직이는 거지만 아주 뭐 그거를 제외한 그 조금만 더 당겨지면 그러니까 힘을 좀 주고 있으면 아주 탄탄합니다. 힘을 살짝만 주고 있으면 근데 거기서 힘을 조금만 빼면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거는 아주 뭐 좋은. 그리고 밸런스는 아직 아무것도 안 붙였는데 뭐딱 대보면 살짝 앞으로 수그러지는, 네, 딱 약간 앞으로 수그러지는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요. 뭐 스테빌라이저하고 좀 달아서 균형을 맞추면 좀 다시 더 좋아질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안 붙인 상태라서 이활 자체의 밸런스를 보기엔 좀 뭐하지만 보시면 상체 무게가 좀더 무거워요. 딱 대보시면 가운데로. 이 상태에서 대보면은 약간 앞으로 좀 수그러지는 그런 걸 보이고 있고요. 브레이스 하이트는 6.75인치입니다. 또 매번 사라져요. 네, 브레이스 하이트가 6.75인치죠. 네, 뭐 정확하게 나옵니다. 거짓말 안 하고 6.75인치 정확히 나오고요. A2A는 31과 5분의 8인치예요. 31과 5분의 8인치인데 캠이 좀 커요. 좀 커가지고 좀 실제 크기는 조금 더커 보일 수 있습니다. 파운드는 딱두 가지 나옵니다. 60파운드, 70파운드. 그러니까 50에서 60, 60에서 70. 이거 딱두 가지만 나오고요. 이거 물론 이렇게
이 드로렌스는 가변이에요. 26.5에서 31인치까지입니다. 26.5인치부터 31인치까지 다 가변이 되고요. 모듈도 들어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속도는, 화살 속도는 338입니다. 뭐 조금은 그냥 무난한 것보다 조금은 빠른, 그 정도. 그래서 좀 쏴보고 발시감도 느끼고 뭐 소형으로 충격도 느끼고 해봐야 되는데, 그거는 이제 뭐 아직 새활이다 보니까, 주인분께 뭐더 이상은, 요 리뷰 정도는 허락을 받았지만 도어는 받을 수 없어서 요 정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. 파워맥스와 나뭐 카본 아이콘하고 좀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내구성,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스트링도 좋은 원사를 썼고, 이런 스트링 댐퍼도 있고, 이거 땡기는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고, 하지만 뭐 50파운드가 안 된다는 건좀 어떻게 보면은 좀힘 없으신 분한테는 좀 단점이 될수 있지만, 이 땡기는 느낌은 부드러워서 다른 활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당길 수 있다. 뭐 그런 특징은 있고요. 빼고는 끝부분에서 약간은 뭐좀 말랑하지만 그래도 잘 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캠은 아주 똑바로 서 있네요. 비행은 볼 수가 없어서 비행은 체크를 못 하겠지만, 캠은 잘서 있네요. 공장에서 보통 올때 한쪽으로 조금씩 치우쳐서 이렇게 캠 린이 져서 오는데, 얘들은 캠 린 없이 오네요. 자신이 있나 본데요. 비행이 좋, 딱 쐈을 때 좋은 비행이 나올 수 있는. 가격은 뭐 보드 카본 아이콘이나 파워맥스보다 뭐한 3만 원 정도 비쌉니다. 하지만 뭐 가격이 전부가 아니니까요. 조금 더 모양이라든가 뭐 스타일 이런 거 보시고요. 성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선택해도 나쁘지 않은 활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